아하라 종합영어 68-4792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의 말을 영어로 고쳐라. 네, WH 개통의 말로 시작하는 말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10초 줄게요. 네, 답은요? 그래요. 네, 예, 맞췄습니다. 우리 제희 학생이 맨 먼저 맞췄네요. 아, 그래요. 예, what is better이죠? What's better?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맨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물론 금상첨화 이것도 문제니까 그렇지만, 항상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그죠? 뭐예요? 명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네, 아, 클레버지요. 클레버. 또, 뒤편에, 브레이브. 그쵸? 어떤 친구는, 선생님, 클레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영리하다, 똘똘하다, 똘똘한, 브레이브, 용감한, 이게 형용사인데 왜 선생님은 명사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말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뿐이지, 실제로 의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명사가 99%입니다. 하물며 동사까지도 다 포함한 게 명사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말의 원천은 명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영리함, 금상첨화로 거기다 더 보태서, 그죠? brave, 뭐, 용감함. 의미라는 얘기예요, 의미. 너는 영리하고, 거기다가 용감도 하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영리함, 용감함,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금상첨화로, 더더욱 좋은 것은 그 말도요, 결국 말일 뿐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네, 좀 깨져서 나옵니다. 네. What is 비교급, 더욱 뭐뭐한 것은, 이와 같은 독립부사 처리된 것은 관계대명사 호세특별용법의 구문으로서 주절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가지고 양고적 부사를 나타낸다. 하, 난 도대체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책에 있는 대로 외우지 말라. 책에 있는 대로 그걸 그대로 익히려 하지 마라. 왜 네 머릿속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없냐? 누가 칠판에 써준 대로 그대로만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아무리 시체말로 골백번 많이 쓰고 많이 소리내고 그 있는 대로 그냥 시커멓게 연습장에다가 써나가봤자 금방 까먹는 게 여러분들 머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부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다 그렇다. 생각 없고 느낌 없이 공부하니까 까먹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구문이나 문법사항을 외우지 말란 게 아니라 what's 비교급이다라고 한다면, what's, what is, what's 비교급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더욱 뭐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what's better 그래가지고 금상첨화로, 나쁜 것 what's worse 한다면 설상가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한자가 들어있든지 말든지. 금상첨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더욱 좋은 것은 이 말이고, 설상가상으로는 더욱 나쁜 것은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위대한 엄마녀를 통해서 먼저 느끼는 겁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익혀야 되는 what's와 what is와 비교급이라고 하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로부터서 더 쉽게, 더 빨리 느끼고, 더 오랫동안 내 것으로 남도록 왔어, 비교하러.
더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친구까지 왔어. 위에 이미지리와 보십시오. 근데 내가 아주 설상가상으로 너무 내가 아주 나빴던 얘기죠. 더욱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이거 어떻게 해? 내 그냥 옷도 이게 예쁘게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바르고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애까지 와가지고 아 참 좋은지 나쁜지 아무튼 당황했다 이런 장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선은 여러분들은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이고 내가 창안한 이와 같은 엄마니어 비법에 따라서 스스로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왔어 비교하러 금상첨화로 친구까지 왔어 설상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애까지 왔어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수줍어 왔어 비교하러 왔어 금상첨화로 친구까지 왔어 설상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애까지 왔어 아이구야 당황했잖아 왔어 비교하러 왔어 금상첨화로 친구까지 왔어 설상가상으로 내가 너무 사모하는 그 애까지 왔어 아이구야 당황했잖아 그럼요 왔어 비교하러 왔어 비교급입니다 더욱 머머한 것은 예. 시험 문제에는요 what 이하가 관계대명사 구문이냐 아니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단지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붙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what is 비교급이 독립부사절이냐 아니냐 그런 건 문제 안 나옵니다 1번에 독립부사절 2번에 감탄부사절 3번에 무슨 뭐 도치부사절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what is 비교급이 주절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양보적 부사절이다 그거 꼭 외워야 합니까? 이해만 하시라고요 왜? 아 더욱 좋은 것은 용감하기도 해 그렇잖아요 더욱 나쁜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그 말들 문장을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부사 어찌시 아닙니까 주어동사 왔으니까 절이고요 WH 관계대명사 특별용법에 호시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구문이고요 아니 뭘 어쩌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데 여러분들은 what is 플러스 비교급은 동문만 것은처럼 관계대명사 구문 관계대명사 구문 독립부사절화 독립부사절화 주절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고 양보적 부사절로 쓰였다 아이고 숨가파 이 선생님도 그래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 아까운 예쁜 손들 그 아까운 아주 듬직한 그 풋풋한 손들 뭐 때문에 그거 써가면서 그걸 억지로 외워 그러지 마 내 말 들어 그거 머리로 생각만 해 얘들아 아니 위에 시각화가 그 이미지리화 있잖아 너희들을 이거 이미지리화 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박혀놓으라고 이 선생님은요 밑에 있는 이런 설명들은 옛날에 39년 동안 했으니까 그랬지만요 그림들 이거 하나 찾는데요 어떨 때는 막 한 시간이 넘어요 이 그림 하나 찾아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또 초상권 때문에 그거 다 가려야지요 어우 또 선생님은 그런 건 잘 이런 그 미술 계통은 잘 모르잖아 어우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저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그 예를 써서 만들어 놓은 저거 한번 머릿속에만 딱 박아두면 될걸 밑에 있는 문법적인 사항들을 외우려고 신경 쓰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이미지리와 문장이라고 그래. 왔어 비교하러 금상첨화로 친구까지 와서 기분 좋았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애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내가 황당했어. 너무나 내 정말 수줍었어. 그거 외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머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뭐로? 왔어 비교하러 왔어 더욱 좋은 것은 친구까지 왔고
설상가상으로 내가 사모하는 그에까지 왔어. 이제 너희들이 해봐. 스스로 해봐. 그럼 막 소리 내봐. 그렇지. 흥얼흥얼 대보라고, 얘기해보라고, 말해보라고. 그럼. 아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랩만 부리지 말고 스스로 랩으로 만들어봐. 해봐. 스스로 젠투어 해보고 막 소리 내서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만 하면요, 정확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남을 것을 선생님은 확신한다고 그랬지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미저리와 문장 왔어 비교하러, 더더욱 좋은 것은 친구까지 놀러왔고, 내가 너무너무 황당했던 것은 설상가상으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얘기까지 왔어. 그걸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쓰지도 마시고, 더더욱 있는 그대로 애우지 말아야 될 것은 what is 플러스 비교급은 더욱 멍멍한 것은처럼 관계대명사 구문이 독립부사절화이고 주절의 동사나 문장연출 구문은 양보적 부사절이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쓰지도 마세요. 왜? 더욱 멍멍한 것은 이 안에 엄마니어 속에 그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더욱 멍멍한 것은 이건 뭔데요? what's 비교급이라고요. 그러면 더욱 멍멍한 것은 이럴 때 더욱 좋은 것은 용감도 하다. 얘가 지가 독립적으로 쓰여가지고 왜 부사절입니까? 용감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용사 동사 꾸몄잖아요. 주절의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양보적 부사절이다. 아, 여러분, 아, 동사나 문장 전체 꾸미는 게 그게 영문법입니까? 우리나라 국문법인데요. 더욱 나쁜 것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더욱 좋은 것은 용감도 하고요. 아, 영혼 어찌시, 어찌시가 영혼 꾸몄잖아요. 아, 엄마니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왜 그걸 그대로 애우려고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문법 공부, 구문 공부 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애우려고 하지 마라. 간혹 가다가 뭐 현직 영어 교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가르침의 어떤 교수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너무 강렬하게 그 얘기를 하셔서 혹시나 이 학생들이 책에 있는 그대로, 또 선생님들이 뭐 칠판에 판서해 준 그대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들이 안 적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걱정됩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하나의 어떤 농담 산문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그건 권장하는 바입니다. 아마 그 선생님도 동감하면서 제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셨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거기에 지금 남아져 있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예문들을 보시면 실제로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럼 맨 먼저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럼요. 아까 말했던 왔어. 비교하러 왔는데 더더욱 좋은 것은 친구까지 왔어. 아, 더더욱 나쁜 것은 내가 혼란스럽게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애까지, 짝사랑하고 있는 그 애까지 왔단 말이야. 그 장면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미저리와 하라는 거. 선생님이 매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그, 아주 이 영감이라고 그럴까요? 이 힐링까지 주는 그 김정아라고 하는 그 작가, 화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걸 순간적으로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분의 그림을 최고라고 봅니다.
근데 그 김김정아라고 하는, 아, 여러분들 또 그 뭡니까? SNS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 한번 그분 그림을 보시면 웬만한 사람들은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는 요 이미저리와예요. 어느 남학생과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왔어, 비교하러. 더더욱 좋은 것은, 더더욱 나쁜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각화라고요. 자, 예문들 보시면서 두 개 문장 그냥 같이 할게요. You are clever, what is better, very brave. She lost her way, what was worse, it began to get dark. 그럼요. 키워드는요, clever, brave입니다. 그러면 영리해. 누가 영리해? 네가 영리해. 그 다음에 what is better 그랬어. 이거는 말은 말로 익혔기 때문에, 아니 문법이 아니라니까, 말은 말로 익혔기 때문에 왔어, 비교하러. 더더욱 좋은 것은, 더더욱 나쁜 것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좋은 것은 금상첨화로 아주 용감도 해, 좋았고. She lost her way, what was worse, it began to get dark. 그럼요, lost, 잃었어요. 뭘 잃었어? 길을 잃었어요. What was worse, 뭐 했어요? 말은 말로 익혔잖아요. 왔어, 비교하러. 더더욱 나쁜 것은, 그래, 더더욱 나쁜 것은 began, 뭐 시작했어요. To get dark, get dark, 그렇죠? 어두워지는 것을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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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말할게요. 지금 그거 가지고서 묻고 있는 우리 친구 희정이 학생,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이 일반 영어의 어순식으로 하지 말아라. 영어는 영어식으로 따져라. 영어식으로 생각하라.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이 충분히 다 보듬어 버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lost, 잃었어요. 그게 이제 동사, 명사가 중심어래매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강조하는 거. 무슨 말인가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게 키워드로서 lost를 이제 딱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희정이 학생 머릿속에서 벌써 누가, 그녀가 뭐를 잃어버렸어? 그녀의 길을 잃어버렸어. 이건요, 사람이 서너 살 정도만 되면요, 이게 선생님은 이제 이 아하라 비법에서 아우라어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에는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다 이 순간 0.001초 동안에 그게 딱 느껴진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충분히 영어의 어순이나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있다 있거 뭐 형식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설령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말 속에서 찾으세요. 왜요? 잃었어요. 그럼 무엇을 잃었어요? 뭐뭐 을룰, 그게 목적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됐지요. 또 아, 저쪽 저 뒤편에 희정이 학생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예. 아, 아, 네네. 난이라는 친구가 묻고 있는데요. 비긴이라는 동사 다음에 트루트 오는 거 선생님 중요하지요? 그니 그걸 썼는데, 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낼게요. 비긴은 투루트를 목적으로 봤나요? 루트, ing를 목적으로 봤나요? 아니면 투루트나 루트, ing를 다 목적으로 봤나요? 한번 써보세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아하라 비법에서 이런 거 공부했지요. 서로 좋아, 시작했네, 뚜잉뚜잉뚜잉. 드디어 사랑하기 시작했네, 뚜잉뚜잉뚜잉. 엄마가 아시면 되게 싫어하실 거야. 관두라고 그러시겠지, 뚜잉뚜잉뚜잉. 그죠? 난 계속해서 사귀고 싶은데, 뚜잉뚜잉뚜잉. 뚜잉뚜잉이라는 게요, 투 루트와 루트 ing, 즉 부정사와 동명사 동시에 목적으로 받는 동사라는 얘기였지요. 다음, 서로 좋아 시작했네, 그럴 때 좋아하다, 시작하다 뭐였어요? 에, like, start.
드디어 사랑하기 시작했네. Love begin. 그렇죠. 그때 begin 나왔지요. 엄마가 아시면 싫어하실 거야. 관두라고 하시겠지. 뭐야? 싫어하실 거야. dislike, hate, 증오하다, 싫어하다. 아주 싫어하실 거야. 관두라고 그러시겠지. cease, c-a-s-e. 난 계속해서 사귀고 싶은데. continue. 그쵸? c-o-n-t-i-n-u, continue. 뭐하고 싶은데. prefer, p-r-e-f-e-r. 그거였어요. 그거 공부하면서도 그때 강조했던 거 뭐였습니까? 엄마니어를 공부하라고 그랬지요. 위대한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조상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겨준 바로 우리나라 말로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외우세요. 됐고요. 아, 또 하나. 어두워지다 그럴 때 get dark라고 하는 것은 뭐 기왕 나온 김에 지금 질문한 친구는 없는데 get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하게 되지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네. get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게 되지다. 이런 것들도요. get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는요. 그때 dark라고 하는 형용사가 부사화된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사실인데 우리는 그걸 애우는 것도 어떻게 해버려요? 이렇게 개새끼형 선생님이 욕하려고 이거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학습을 위해서는 웃기고 이상하고 과장되고 조금 야동스럽고 무섭고 좀 지저분한 말들 사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그죠? 개새끼형 더럽게 되어졌네. 개새끼 형 더럽게 되어졌네. 개새끼 형 더럽게 되어졌네. 개새끼 형 더럽게 되어졌네. 네, 꽃게 새끼가 있는데요. 형 동생의 꽃게가 있어요. 그런데 형 꽃게가 더럽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동생 꽃게가 개새끼 형 더럽게 되어지다. 거기까지 공부했나요? 좋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도요. 예, 특히 뭐 아무튼 영어의 모든 것을 다 물어보세요. 선생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예, What is 비교급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어요.